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사람들이 많이 아는 돈 아끼는 방법 탑 9. 어떤 방법으로 절약을 하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. 채널 고정! 9위 선착순 가격 할인 이벤트 참여하기 1.2%. 신규 매장 같은 곳이 선착순으로 오면 할인을 많이 해준다 이렇게 하잖아요. 저는 자주 참여합니다. 아 진짜요? 8위 음식점 배달 쿠폰 모으기 3.2%. 중국 음식 같은 경우는 네. 이 스티커를 하나씩 주잖아요. 그래서 그걸 모으면 뭐 탕수육을 서비스로 준다든가 맞아. 이런 거 저도 많이 그래서 여기저기 안 시키고 한 군데를 맞아요. 정해놓고 거기에다가 막 시키고 그랬던 것 같아요. 7위 외식하지 않기 5.2%. 외식비만 줄여도 정말 한 달에 모을 수 있는 돈이 많죠. 맞아, 이게 진짜 좀 큰 것 같아요. 맞아. 6위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쓰기 9.3%. 빚지고 사는 거잖아요. 그렇죠. 빚지고 살면 안 됩니다. 그리고 이게 신용카드는 당장 내 수중에서 돈이 빠지는 게 아니니까 생각 없이 진짜 맞아요. 그렇게 되더라고요. 할부라고 또 생각하니까. 네네네. 5위 저축에 가장 많은 돈 쓰기 9.8%. 어떤 분들은 월급의 반을 저축을 넣고 이러더라고요. 4위 시간 오래 걸려도 최저가 찾기 11.5%. 제가 진짜 제일 잘하는 거예요. 그래요? 네. 오래 걸려도 하루 이틀이 걸려도 저는 뭘 하나 좀 중요한 거 사면 계속 가격 비교하면서 사요. 그럼 최대 몇 퍼센트까지 할인 받아본 적이 있나요? 이게 정말 같은 인터넷인데도 막 만 원 차이가 나고 이런 데가 정말 많더라고요. 꼭 오래 걸리더라도 비교해서 사십시오 여러분. 3위 가계부 쓰기 11.9%. 저 같은 경우는 핸드폰 어플 있잖아요. 네네. 거기다가 소비 항목을 기록을 해요. 일기처럼. 효과는 모르겠는데 네. 뭐 아무튼 하고 있어요. 근데 저는 안 쓰는데 진짜 쓰는 분들을 보면은 내가 어디에 썼고 어디에 쓸데없이 썼고 이런 그쵸. 걸 보면서 또 계획을 세우고 반성도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. 2위 멤버십 포인트 잊지 않고 적립하기 19.4%. 이거 진짜 중요하죠. 돈 쓰면서 뭔가 돈을 내가 버는 느낌? 적립한다는 게. 네네. 그 적립금을 또 나중에 쓸 수 있잖아요. 맞아요. 1위 웬만한 거리는 걸어다니기 26.0%. 이것도 제가 진짜 평소에 잘하는 겁니다. 네, 진짜 웬만하면은 버스나 이런 거 안 타고 걸으려고 해요. 걷기 하면 이렇게 포인트 적립되는 앱 같은 거 있잖아요. 맞아요. 그거 하면은 제가 얼마 전에도 햄버거 세트를 먹고 그랬거든요. 그거도 진짜 추천드려요. 얼마 전에 방송에서 뭐 돈을 많이 모으는 법, 재테크 방법을 이렇게 나왔는데 다른 게 아니라 돈을 적게 쓰는 게 최고의 재테크라고 맞아요. 해요. 근데 오늘 저희가 다룬 순위들도 보면은 가지고 있는 것에서 뭐 적게 쓰고 아껴 쓰고 이런 방법들이 많이 나와서 정말 한번 실천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저도 위에 나왔던 방법들을 이용해서 열심히 한번 팁들을 모아보겠습니다.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가져와 봤는데요.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